Hello, 1, 2, 3. Namaste, Indolife. Namaste, Didibaya. 이번에 펀잡주의 락다운이 풀려서 잠시 모니힐을 다녀왔어요. 모니힐 영상은 위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 차가 없어서 민구는 지인분께 맡기고 다녀왔어요. Hello, where is 민구? 민구는 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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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aby. Hey baby. Oh, hey baby. Oh, hey baby. Oh, hey baby. Oh, baby. Mm. 귀여워, baby. 가자, 가자. 나, 나, 나. Hey, baby. 저희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처음이라 오늘따라 애교를 엄청 부렸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하니 다음에는 차를 구해서 같이 가야 되겠어요. 이제 인도는 여름 초입인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답니다. 민구, 하이파이브. 예스. 민구와의 하이파이브의 비밀은 바로 만져달라는 손짓이었답니다. 하이. 티켓 민구지. 호기야 베이비 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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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 쓰다듬음을 양껏 받은 민구는 문을 열어달라며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사고를 쳤답니다. 에이, 민구! 더운 여름, 아제이 씨와 저는 빙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망고 빙수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준비물은 얼린 우유, 전날 냉동실에 넣어두었어요. 망고, 완두콩앙금. 원래는 파당금을 넣지만 오늘은 이미 있는 완두콩앙금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연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두지 않아서 연유는 넣지 않고 만들 거예요. 먼저 망고를 잘라주세요. 인도에서는 망고를 물에 담가두었다가 먹는데요. 그 이유는 아유르베다에서 망고는 열성질의 과일이어서 물에 식힌 뒤 꼭지 부분에 있는 신맛 나는 즙을 빼줘야 한대요. 하지만 저는 꼭지를 자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망고를 네모나게 잘라주고 이제 우유를 갈아야 할 시간이랍니다. 믹서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전날 고장이 나서 손으로 갈아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제 전공을 살릴 줄은 몰랐네요. 간 우유가 준비가 되면 망고와 완두콩앙금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면 완성! 잘 먹겠습니다!
सब्सक्राइब करें और अलार्म घंटी को दबाएं। चलो बाय।